미 대선 기간 유력 언론 폭스뉴스는 투표기가 바이든 당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돼 있다는 보도를 연거푸 내보냈는데요. 결국 1조 원이 넘는 돈을 배상금으로 물게 됐습니다. 김준호 월드리포터입니다. 각종 음모론과 자극적인 뉴스로 보수층의 인기를 끌며 미국 케이블 뉴스 시청률 1위를 기록해왔던 폭스뉴스. 지난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대선 음모론을 반복 보도한 대가로 1조 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Fox has agreed to pay $787 million to settle the Minions defamation lawsuit that had coming officially from the Wall Street Journal. 대선 당시 폭스뉴스는 투표 시스템 개발 업체인 도미니언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해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음모론을 반복 보도했습니다. 도미니언은 당시 28개 주에 투표기를 공급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을 표를 바이든 대통령 표로 바꿨다는 내용입니다. Fox has admitted to telling lies about Dominion that caused enormous damage to my company, our employees, and the customers that we serve. 특히 이번 소송은 미국 수정 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폭스뉴스가 뉴스 가치가 있는 주장을 보도했을 뿐이라며 명예훼손의 법적 기준인 악의를 갖고 거짓 주장을 한게 아니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판 내용은 폭스사에 불리하게 돌아갔고 더큰 배상금을 낼 것을 우려한 폭스사는 도미니언과 합의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합의한 배상금만으로도 명예훼손으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폭스뉴스는 또 다른 투표 기술 업체인 스마트매틱과의 두 번째 명예훼손 소송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Fox is facing another large defamation action from another voting technology voting machine company. Smartmatic has an even larger claim against the company. 폭스뉴스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었지만 미국에서는 아직도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대선 음모론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